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지난달에 서대문구에서 철거 진압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사고가 났습니다. 진압 중에 철거민한테 경찰이 죽은 사건? 그 사람 아들도 깡패한테 죽었죠. 내 아들 죽은 놈들 어디 있어? 너 깡패 새끼가 아니라 경찰이요. 경찰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핏자국 하나 없이 싹 다 치웠다니까. 결론은 국선입니다. 잘 됐네. 왜 검찰이 적극적인 가담자일까? 살살합시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 청구할 건데? 100원. 100원 소송의 진위가 뭔가요? 사건은 경찰 작전 중에 벌어졌어. 똑같이 얘기면 저희가 기사 씁니다.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 와, 이 새끼야!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3 고압 66호. 이 재판에서 저희는 검찰이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오늘은 우리가 야외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아, 좋아요. 정말 경치 네. 좋네요. 네. 저게 저쪽 보이는 게 바다인가요? 바다? 네. 바다가 있고 좀 산도 있네요. 계곡도 있고요. 아, 시원해. 무릉도원이네요. 네, 무릉도원이 네. 여기인가 하는데 더워 죽겠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시끄러워서 안 돼요. 녹음에 방해돼요. 아, 네. 네. 녹음기를 뭐 기계 같은 거 연장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연락한 게 지금. 아니, 원래 우리가 연장을 센 걸 준비해가지고 오려고 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에 갑자기 예. 개정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바람에 아. 아침에 또 급하게 녹음을 또 하나 뜨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아, 우리 기계도 그래서 거부당한 거 거부당했어. 기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소하다마. 그렇지만 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잡스 형님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아, 녹음기 만드셨네요. 잡스 형님. 기뻐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곳에 지금 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선필 기자님. 여긴 삼청동의 한 카페고요. 네. 오늘 또 영화 소수견의 연출을 맡으신 김성재 감독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네. 다녀왔습니다.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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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하셔. 파도타기 우와! 야! 왜 안 해? 네, 아, 정말. 소수의견. 소수자들이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다수가 보는 영화. 소수의견의 감독, 김성재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현장, 팟캐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나왔습니다. 네, 출장 나왔습니다. 네. 감독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수의견을 연출한 김성재라고 합니다. 네. 쑥스러워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방송이라는 생각은 살짝 있고 네. 이게 그냥, 뭐, 그냥 인터뷰라고 생각했다가 네. 지금 야 이게 방송인가 지금. 네. 아, 감독님이 네. 우리가 온 키기 전에는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재밌으셨는데 편하게 말씀하셨어. 갑자기 지금 오늘 딱 키니까 네. 감독님 태도가 굉장히 그 네. 애티튜드가 변했어. 아, 이게 감독님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아~ 또 그런 것도 지켜줘야지. 그래요? 예. 이 듣는 사람들의 환상을 네. 깨면 안 돼요. 근데 연예인들은 네. 그 어쨌든 감독님을 딱 뵈면 좀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아, 저요? 네, 제가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5년 한 3-4년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 출신입니다. 배우 출신. 어떻게든 제가 진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 네. 그랬었는데 네. 어느 순간 되니까 네. 그냥 쓸람 쓰겠지 아니면 어차피 감독님 저 안 쓰면 우린 남남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 보여야 좀 쓰지 않을까, 이후에? 아니요, 저는 그냥 이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냥, 저 캐릭터 괜찮은 또라이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들면. 나도 영화 출연도 하시고 했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네. 아, 그 얘기 왜 자꾸 그래? 잠깐 제가, 그만 얘기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이 딴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꾸 네, 이정수 씨한테 포커스가 가고 있어요. 네. 자, 우선 소수의견 이 영화.
다들 보셨죠? 네, 봤죠. 네, 봤습니다. 봤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영화평부터 얘기할까요? 아, 영화평부터요? 먼저, 먼저 얘기해요. 간단하게. 네. 감독님이 지금 쫄고 있어. 두두두두두. 아, 저는 그 공사 현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야? 다큐멘터리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리얼한 순간들에 좀 빠졌었고 전반적으로 보면서 끝나고 나서 이게 딱 나올 때 약간 회색 시멘트를 씹은 것 같은 약간 찝찝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회색 아, 문장가 같아. 문장이 좋네요. 문장이 좋다. 이렇게 우리 기자들은 딱 들어와. 이게 회색 시멘트를 씹은 것 같은. 그런 표현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이선필 쫄겠어. 자기 기자인데 나도 제가 처음에 한 게 아닌데. 이거보다 아, 죄송합니다. 안 되잖아. 아, 지금 막 머리가 막 돌아오고 있네. 이게 지금 시각의 미각화 공감할 적.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어떡하니, 너. 큰일 났다. 어렵네요. 아, 저는 영화를 많이 보니까 평소에. 네. 이제 영화 담당을 한 6년 하다 보니까. 다수의 법정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동안 나왔던 근래 나왔던 법정 영화 중에서는 가장 정통적인 재미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 어떤 뭐 메시지를 떠나서 네. 영화적 재미가 상당히 있는 작품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제 차례예요? 네, 어떻게 됐어요? 나 얘기 꼭 해야 돼?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커요. 네. 아, 진짜 부담스럽다. 제 선배신데 좀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아, 이거를 전문 영어로 대로 주고 말을 받는다. 아, 그럼요. 띠동갑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 떨리는 거 들리지? 잡시 형님이 걸러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 어제 종로에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 조희연 교육감 인터뷰 끝나고 바로 가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영화를 본 편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봤습니다. 근데 요즘 어르신들도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뜬다 이런 예감을 좀 받았는데 저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본 영화의 느낌은 참 가슴이 먹먹한 네. 한국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감독님 우리끼리 너무 말 길었죠?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교묘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딱 던져가지고 우리가 네. 아, 괜찮네 안 내면 평가 못하게 선수야. 역시 자점 좋다. 자, 이 영화가 이제 용산 참사를 소재로 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든 취지랄까요? 목적이랄까요? 그런 거 어떤 거였는지. 일단은 무엇이 되든 영화를 만들어야 했고요. 네, 그때 제가 다른 한편의 영화가 또 엎어졌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살려야 영화를 살려야 만들었는데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들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고요. 네. 좋아, 너무 좋아. 감독님은 용산 모티브를 좀 부정하시면서 약간 또 큰 단위의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 그러니까 용산 참사에 대한 영화라고 이제 맞습니다. 영화는 아무도 못 봤는데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이런 시절이 좀 길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용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용산이 모티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모티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중심축의 모티브는 용산의 모티브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 뭐랄까 이게 결정된 프레임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꼭 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인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 뭐가 걱정이었냐면 그 용산의 유가족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봤을 때 그 다른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황만큼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 상황만큼은 좀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용산이 아니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그 헤드라인으로 정리될 때는 이제 제가 마치 그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줬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 그러니까 예, 영화가 잘 만들어지고 잘 못 만들어지고 관계없이 야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 작업을 하면서
그 용산을 누군가가 이제 용산을 넘어서는 그 야심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그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거는 그 용산뿐 아니라 아 그냥 21세기 한국 사회의 어떤 풍경들 그런 공기들 이거를 이 사건 안에 녹여가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치 드라마라고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다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꼭 그 옆에 있는 청와대가 나와야 정치는 아니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나와야 정치는 아니고 저는 하얀거탑이 정치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의료계를 다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정치한 사람들의 네. 야심들, 욕망들 이런 게 막 이 충돌하고 부딪히잖아요. 저는 요 하나의 비극을 가지고 요 이 비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위의 사람들의 욕망들이 부딪히는 것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정치한 인간들의 게임이고 그런 거를 해보자. 예,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감독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 저는 이제 법정 영화로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본 느낌은 정말 정치 드라마였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과 그리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와 영화와 이 사이에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같은 영화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문구로 딱 찍잖아요. 이거는 픽션이다. 픽션이다. 얘기를 딱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아 이게 허구가 있다, 허구가 섞여 있어, 뭐 이렇게 맞춰진 거야라는 생각하면서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은 용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게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더하기 이어붙이는 건지 또 알고 싶어요. 또 이 영화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00%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실이 9개가 있고요. 그 안에 거짓을 하나를 섞어서 만들어요. 뭘 대충 사람들은 그걸 실화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실화 영화가 아니죠. 그것도 픽션이잖아요. 거짓이죠. 왜 픽션을 가지고 자꾸 실화라고 그러지? 저는 늘 그런 의심은 좀 있어요. 이 영화에는 어디까지는 실화고 어디까지는 실화가 아니고가 아니고요. 이 영화는 전체가 거짓이고요. 이 영화에서 많이 그 이 차용한 어떤 부분들은 사실적인 부분들이 제법 있죠. 그리고 채집한 대사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용산과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르냐를 궁금해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사건이 달라요. 다섯 명의 그 특수기동대와 아니 그러니까 다섯 명의 그 농성자들과 한 명의 그 특수기동대가 죽은 게 남일당의 네. 비극이고요. 그쵸? 이 영화는 군대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김희택이라는 일경과 그 다음에 이승준이라는 상경 그 두 의경이 그 막다른 곳에서 농성자 박재호와 그의 16살짜리 아들 박신호하고 마주치면서 그 안에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건이 일단 다르죠. 그리고 용산 남일당을 배경으로 찍지 않았고 장소는 옥수동의 철거 현장이었고 영화 속의 배경으로는 그 강북 뉴타운 개발을 하고 있었던 이제 은평구. 아 진짜요? 네. 난 거기 공사 현장 막 철거 나오길래 그거 다 용산에서 찍은 거. 옥수동 쪽에서 그 그래갖고 야 이 영화를 그러면 몇 년 동안 준비한 거야 대박이다 막 제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그 용산 사건에 있어서 분명히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일명 강호순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우연치 않게 그 언론을 맞아요. 다 뒤덮으면서 용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묻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서울 서북부 사건이라는 사건을 갖다 놨죠. 네. 그건 용산 참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빗댄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범인을 잡아라, 만들어라 라고 했던 유승환 감독의 부당거래 속 사건이에요. 네. 그 사건을 여기다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용산에서는 국민참여 재판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검찰에서 60명의 증인을 신청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증인이 많은 관계로 참여 재판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맞아. 너무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이 영화는 여기서부터 작전이었네, 여기서부터 환타지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여기서의 검사는 그 검찰한테 60명의 증인을 줄여 이래버리고 참여 재판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그 세 차례에 걸치는 긴 시간 동안의 참여 재판 속에서 자, 이 사건이 어떻게 갈까? 이게 이 영화 전체의 어떤 그 몸통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가면서 용산에서는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용산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 어떤 그 사건의 모티브들을 갖고 왔고요. 뭐, 나무 다른 모티브들, 예, 뭐, 그 영화를 통해서, 대단한 그, 사시마을이라고 하나요? 그, 네. 네, 그 기자를 한 분을 집중 네. 팔로잉을 하면서 네. 네, 그래서 네, 그녀가 하고 있는 어떤 기자의 모습보다는 대충 그녀의 캐릭터 네, 연출자들이나 배우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녀의 말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녀의 기질 뭐 이런 것들 이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김옥빈 양하고도 같이 만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어떤 그 원형 전형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오려고 했고 야 거기 부장님을 장윤선 선배님이 딱 했으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저는 정말로 왜 그러세요 이정수 씨? 아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집을 터지는 아니라고요? 거야? 아, 후배들 막 기사 막고 막, 아. 막 아니 자기 왠지... 후배가 의도 맞았을 때야만 아, 그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배가 네. 의도 맞으면서 네. 그 결 그때 조조 그 네. 기자가 나, 기사가 나가잖아. 네. 제가 지금 그 어제까지 그 12분의 기자를 만났던 것 같은데 네. 모든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다. 라는 아니, 평가를 설득력 해주시면서 있다가 아니라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그 대목 때문에 이게 논픽션인지 픽션인지 헷갈린다는 생각을 뺐던 바로 그 장면인데요. 기자 계속 기사를 막다가 기자가 이제 자기 후배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탱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오니까 그때서야 막 조자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언론사에서는 그 사진부 기자들이 시위나 집회 현장을 취재하다가 본인이 먼저 경찰을 때리는 경우도 많아요. 비켜 막 이렇게 하다가 몸싸움을 하다가 그렇죠.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살짝 맞거나 한 대 맞았을 때 들어 누운 다음에 이제 신문사가 일면에 쓰죠. 본사 기자 경찰에게 폭행. 그래가지고 사과 받고 막 별별 일을 하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취재는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보러 많이 다녔고요. 재판에서 인상적인 재판,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는 참여 재판을 되게 많이 보러 다녔고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프로듀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 그 촬영하다가 사고들이 간혹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매 작품마다 그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아. 증인석에 많이 서면서 보통 민사 재판의 풍경은 이미 좀 알고 있었고요. 아 감독님이 워낙 재판에 참여를 많이 하셨구나. 아 그러나 그 재판장 분위기를 너무 잘 표현했던 게 나는 그 여자 참여 재판할 때 아, 예. 여자 검사 있잖아요. 오. 전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 사람이 아나운서인가? 뭐지? 그분들 네. 훌륭한 배우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와, 저도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신의 한 수다. 이 영화가 만약에 잘 되면 저 여자가 사마를 했다. 아~ 저 여자가 사마를 했고 네. 이 영화가 잘 되면 저 여자는 곧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그 오연아라는 배우는 그 개몽영화라고 하는 독립장편 영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배우예요. 근데 원작 소설에서 이미 그 이민정 검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종류의 캐릭터가 등장해요. 그거는 뭐 온전히 손아람 작가의 몫이 많아요. 근데 그 제가 좀 틀어보고 싶었던 거는 손아람 작가의 그 이민정 검사는 섹슈얼리티가 굉장히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배심원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배심원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전에 서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한국의 재판들하고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근데 저는 배심원들이 섹슈얼리티에 설득당하는 게 전 납득이 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납득이 안 된 걸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랬을 때 좀 다른 방식 그러니까 허나람 작가가 표현했던 그 검사를 가지고 오되 좀 다른 인물을 좀 가지고 싶어서 과감하게 원작자하고의 단절을 선언하듯 이름을 바꿨어요. 이민정이라는
마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요구했던 건 그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종류의 여검사는. 그래서 지금 정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우리가 소문을 봤어요. 예리하시네요. 여검사를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젊고 아나운서 같은 느낌. 그거보다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는 도저히 캐스팅을 할 수 없어서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포기한 건 이거보다 난 저 설득력 있는 건 김혜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부장검사쯤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참여재판을 보러 가는 와중에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년의 아주머니 검사 네, 그런 검사분 계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뭐 참여재판의 전담 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에 이제 검찰도 그런 식의 대응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모습 보여서 이제는 되게 이제 쇼잉이 되는 재판들 그리고 참여재판이 점점 자리를 잡는다면 다행히도 우리나라 저 사법부가 이 시민들의 법감정을 이해해 주는 재판을 확대해 준다면 아마 그런 식의 이제 대응들 해야겠죠. 저는 이번 말해서. 영화를 통해서 아 국민 참여재판이 실제 저렇게 진행되나 보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여검사의 캐릭터가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연기하신 거 연기하신 거. 맞아, 지금 캐스팅해달라는 거 아니야. 부장 네. 자리에 날 넣어달라는 거 아니야. 다음 영화에 있으시는 걸로. 진짜 이정수는 내 마음을 읽어. 그럼 안 보여. 소수의견 출제일 때 잘 부장 넣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 아유, 이정수 씨 우리 같이 갑시다. 아유, 자, 우리 한 회사 만듭시다. 한 회사 만들까? 그럽시다. 그러니까. 장윤선의 팟짱. 저는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굉장히 인물 또 우리가 인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인물 하나하나에 그 인물 너무 잘 살아있어. 예, 너무너무 다 잘 캐릭터가 굉장히 다 잘 살아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선필 기자는 어느 인물이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윤계상 씨와 김옥빈 씨의 조합이 되게 신선했었어요. 두 배우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굉장히 붙여놓으니까 또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또 여담이지만 윤계상 씨가 연기할 때 굉장히 긴장했대요. 법정씬 찍을 때. 아, 왜냐면 옆에 이경영 선배 계시고 선수들이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앞에 김희 선배 있고 또 대학생 전혜우 선배 있고 하니까 오디션 문을 돌렸다고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떨었어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진 않았지만 좀 그리고 제가 그때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이 전까지는 이제 계상 씨한테는 특히 아주 구체적인 그 연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그 연출을 해나갔는데 그때는 열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대 이게 아주 무대의 조건인 건 거예요. 뭐냐면 이미 그 방청석 그 법원의 방청석보다 한 단이 올라가서 스테이지가 생겨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들을 상대로 뭔가 쇼잉을 해야 됐고 자기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로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두 개를 열고 들어가는 거죠. 윤계상은 문을 열고 윤진원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윤진원이 문 하나를 또 열고 들어가가지고 배우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영화라면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가 다시 배우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죠. 어렵다. 그게 연극적 요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연극적인 요소였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뭐 동선을 그리는 방식이나 배우들 그때는 거의 약간 팀 플레이가 되게 강화된 형태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윤계상 씨가 녹음기를 가지고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앞으로 나가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한 몇 시간씩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모자란데 되게 정말 재밌는 건 그걸 하는데
권혜연 선배, 해보 형은 자 여긴 너무 그러니까 배우가 감정 때문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는 재판장이 아주 이게 이 성역이야. 말이 돼 그러면 경영이 형은 저기 앉아서 배우잖아요. 감정이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 연기는 윤계상이 하는 연기거든요. 두 분이서 막 끊어가지고. 근데 대체로 그런 거를 배우들이 이 프로이스로 안 해요. 왜냐면 어떤 남의 역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쾌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순간만큼 그런 무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저는 되게 그 순간이 작업을 하면서 최고로 힘든 순간이었지만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 방식의 연출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영화를 해도. 그런 상황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생각만 해도 되게 멋지네요. 그 하나의 토론장이 막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거와 관련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직업이 아닌 사람들 보기에는 아 뭐 저런 걸로 써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거 야 이건 감정이 그렇게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런 재미라는 것 같아요. 공연을 만든다거나. 아. 모두가 재밌는 현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제작팀들은 아주 지옥. 아니요. 저희 제작팀 제작분들은 되게 지옥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춘천 법정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침에 그 이 법원장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장소인데 밤에 우리는 토론을 하고 있고 영화는 찍어야 되는데 네. 아~ 날은 새는데 아~ 빨리 빼주고 재판하면 그쵸. 나갔다가 아~ 그 밤에 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네. 할 것 같아 네, 하고 해야 되니까 야, 아주 네. 이기적인 직업이죠 감독. 그래놓고 제작부는 와서. 그냥 꾼시형 되기만 하지 정확하게 아 이제 끝내 그만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못하죠. 그렇지 감히. 아니 저는 근데 그 유해진 씨의 네. 캐릭터가 굉장히 그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 솔직히 말하면 그 캐릭터를 보면서 386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8 따라지 나오잖아. 아 그때 그게 이제 그 어떤 386 정치인들이 늘 그런데 이렇게 경계에 서 있어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해야 될 때 일을 못 해. 그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리고 술 먹어. 나란 인간은 왜 이럴까? 한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 욕 바가지로 먹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유해진 배우에서 그런 걸 봤어요.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녹이고 싶은.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좀 80년대 끝자락에 대학을 다녔고요. 네. 그 정서를 잘 알죠. 저와 제 쩌리 친구들 뭐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쩌리 이게 이 영화의 어떤 그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은 뭐냐면 내 청년 시절과 내 그 중년의 시절이 마주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윤계상의 역할한 그 역할을 놓고는 저것이 이제 30대 초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고 그 유해진 배우가 했던 그 역할은 지금 내 모습 같은 거 한편의 영화 안에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시절들이 마주치는 느낌 배우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배우들은 그럴 때 보통 딴 생각을 하죠. 아 감상에 쩌는구나. 네. 저도 80년대 태어난 사람으로서 386 컴퓨터를 써봤기 때문에 386을 싫어합니다. 누리고 되게 고물이고. 아 나는 그때 그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 낼지 말지 결정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변호사 협회장이 진짜 협회장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아니 그 교수님.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요. 와, 와. 박규채 선생님은 배우셨어요. 네. 그 이순재 선생님 연배하고 아주 비슷한데 박 선생님은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힘드셨고 이제 연기를 안 하신 지는 제법 되셨죠. 그리고 되게 좀 몸도 힘드셔요. 근데 그 저는 그 역할에는 노인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인 분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노인이 갖고 있는 눈들 있잖아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 되게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장인어른 눈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아이같이 돼버린 눈 같은 거 그러면서 뭔가 그 진짜 노인의 표정은 영화 속에 넣을 수 없고 그건 분명히 그런 배우가 해야 되는데 뭐 여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캐스팅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전문 배우 지금 현역 배우들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그리 많지 않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소화할 만큼의 그래서 이제 박 선생님을
박 선생님이 저희 그 프로듀서의 이모부세요. 아, 다행이네. 그래서 비싼 자리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모부님을 박 선생님을 모셨고, 박 선생님은 마지막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로 변하기 전에 그 영화진흥공사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 영화진흥공사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선생님이 오시면서 그 영화가 좀 진짜 같아지는 대목들이 좀 있었죠. 저는 그 대박이야.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그 작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 선생님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사랑한 배역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저도 언 기자들을 한 20년 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 어른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 대부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인데 어느 날 보면 저건 왜 저러고 살지?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역할 같은 거거든요. 얘기하잖아요. 당신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와가지고 지금 편파 수사해놓고 와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그 그릇된 정치하고 잘못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경숙 씨가 표절해놓고 내가 이제 와서 내가 그걸 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어? 막 그런 얘기 할 때 종교 얘기 나오지만 당신, 종교 영화는 아니야. 그래. 근데 그럴 때 당신 이렇게 할 사람은 안 돼라고 딱 꾸짖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보면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뭔가 고른 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없잖아. 근데 맞아, 딱 그런 역할이 딱 있으니까 영화의 중심이 딱 잡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런 거 있는 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른들은 그냥 뒷방으로 가 계세요. 여기는 지금 시대가 빠르니까 젊은 사람들 인터넷이나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틀렸어요. 옛날 얘기야.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확실히 어른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젊을 때는 이렇게 비겁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비열해질 수도 있는데 타협할 수도 있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갈 때가 되면서 점점 원하는 게 없는 거야. 세상에 바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냉혹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자리에 그런 어른이 딱 앉아서 연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멋있었어요. 나는 난 그 장면이 이 영화를 가장 사랑한 장면이 아니야. 좀 통쾌하지 않았어요? 네,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게 감사해요. 그 되게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문학이나 뭐 영화나 이런 이제 서사를 다루는 것들에서 대충 그 희망을 상징할 때 보통 그 다음 세대에게 그걸 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그런 부분들 그 어떤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가 아니라 사실 노인에게 주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장면을 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뭐 야심 중에 하나였죠. 그런 잘 봤네요. 그랬어요. 예. 멋진 영화였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이 또 기자가 같이 함께 사건을 헤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과연 분노만 할 영화인가 우리가 보고 나서 분노만 느낄 영화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그게 아니다. 이 연대하는 힘 서로 공감하는 힘을 전하려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이 영화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정치 드라마다 이거 사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영화의 그 영화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 법정극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법정극으로 이걸 좁혀놔서 보니까 지금 이 영화는 그 윤진원의 성장 드라마 혹은 윤진원과 장대석의 버디 무비로 봐주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미안한 배우가 공수경이라는 기자 역할을 하는 김옥빈 씨인 거예요. 자, 이걸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이걸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연출자의 의도에 따른 정치 드라마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선필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대의 코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사실은 법률가들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쨌든 최고 엘리트 그룹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들은 법률 안에서 고민을 해요. 법정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고 사시나온 친구들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랭킹 정하고 줄 세우고 맞아요. 다 우리가 볼 땐 다 똑똑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진원이라는 캐릭터의 스타트에 그 조롱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지방대에서 거기까지 갔으면 너네 동네에서는 어마어마한 프랭크가 몇 장, 프랭크카드가 몇 장이나 걸렸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열패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에겐
연민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트에 대한 뭐 제 조롱도 있는 거예요. 진짜. 캐릭터의 시작에서는. 근데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그 어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아주 심각하게 그 법률가 둘이서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거를 까야 되고 그러면 재판장이 결정해 줄 거고 어쨌든 5대5는 되지 않겠냐라고. 맞아요. 옆에 있는 기자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것을 법률 안에서만 얘기하고 못 알아먹겠는 어려운 만들려 하면서 자기들끼리 문 열고 나오죠. 나 기사 쓴다. 이 기사가 박재호 사건에 얼마나 불리하게 될 줄 아냐. 그게 너 지금 그걸 박재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네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사를 써요. 저는 그게 사실은 되게 공수경이 보여주는 그 핵심적인 그렇죠. 대목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법정국으로 좁혀보면 아우 주인공들 가는 길에 뭔가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이제 역해가 나와가지고 민폐 끼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봤을 때 그 오해가 되게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보다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준 김옥빈이라는 배우가 그 사실은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난 너무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멋있잖아요. 응? 기자는 미안하다는 얘기하면 기사 못 써요. 그게 그녀가 화해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네. 미안하단 말을 끝까지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제서야 정신 차린 변호사는 기자잖아요. 난 변호사인 거고 저는 예 네, 어쨌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큰 사건 다룰 때 사실 기자들이 제일 협업을 많이 하는 직종이 변호사들이에요. 그 특히 이제 사회 사건 같은 거를 사회부에 있는 기자들은 거의 날마다 변호사들하고 아마 소통을 할 거예요. 아마 그 와이프보다 변호사하고 통화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와이프를 변호사로 얻으면 아 그래야겠다.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많이 협업을 하는 편이에요. 네. 현장에서. 그리고 또 그 저는 그 공수경이라는 기자가 굉장히 사건에 천착해 있잖아요. 진실을 보고 네. 이 사건의 진실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이걸 정말 당신이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제가 투영이 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요한 사건 같은 거 쓸 때 특히 정치인이나 변호사들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일이 되게 해야지 기사 특종 욕심 부리다가 사건이 얼그러진다 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해요. 왜 쓸 거냐 말 거냐 너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기자 평생 해라 막 이러고 그래서 평생 기사, 하고 막 기자는 죽거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저는 사실 그 영화에 훅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 나중에 근데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현실 같았어요. 이게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영화는 어떤 이야기의 한 대목을 잘라서 끝내잖아요. 네. 저는 제 영화를 여기서 끝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박재호는 어쨌든 뭐 만기 출소를 하든 집행유예를 받든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박재호는 집도 아들도 없겠지만 이 사람의 그 이 사람을 기댈 수 있고 이 사람하고 그 손잡아줄 수 있고 그런 연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첫 번째 씨앗은 공수경 기자의 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이 영화는. 저는 그 두 아버지의 눈물 있잖아요. 그것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늘 싸우고 진보, 보수가 나뉘어져서 늘 싸우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안에서 화해와 용서? 이런 것들까지 갈 수 있겠다. 그렇죠. 맞아. 나 그거 보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흑인 부모가 백인 총기 난사 범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살점이 뜯기듯이 아프지만 널 용서했다. 너도 그런 마음을 알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기사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거 저는 기사 쓰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장윤성 기자 나 공수경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겠습니다. 난 사실 공수경이야. 사실 공수경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독 좋아해. 하지만 사실 내가 캐릭터였다. 거의 모티브였다. 내가 원래 사실 나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감독님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이 영화가 배급에 네. 그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 멸기에 없어가지고 좀 하다가 이렇게 돼서 감독이 굉장히 기분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죠? 아니, 원래 이게 CJ에서 배우고 하려고 했었어요. 네. CJ 예능 투자 배우고 하려고 했었다가 2년 전에 이제 같이 영화 만들 때 하려고 했다가 최근 올해 초에 이제 CJ가 발을 뺐어요. 빼고 이제 중소 배급사 시네마 붙었는데 뭐? 나 CGV에서 봤는데? 아까 그러니까 개봉은 극장은 이제 CGV에서 걸리니까 보는데 그 과정 자체가 영화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하실 말씀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제가 그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재개발을 다룬 영화가 어떤 개봉 서사에 있어서도 재개발의 과정을 겪을 뻔했다. 재개발의 과정을. 재개발 정말 의미 있다. 재개발의 과정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약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들이 보통 안 하거든요. 대기업이 안 하는데 소수견 한다고 했을 때 신선했어요. 되게 CJ가 소수견 투자해? 신선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역시나 이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재밌는 게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인가 제가 관계자들이랑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CJ가 소수견 투자를 안 할 것 같다 라는 기사가 나가지고 이게 정권 눈치 보기다라고 나갔잖아 기사가. 근데 오히려 내부에서는 다행이다,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기사화가 돼가지고 정권에서 인정해줄 것 같다는 식의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좋은 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나는 개봉을 하고, 개봉을 하고 CJ는 어떤 사인을 줬고, 보여줬고 그랬군요. 다 좋았네요. 와, 이거 되게 모두가 행복한 결과인데요, 이 정도면. 아, 갑자기 해피엔딩이 됐어. 좋네요. 영화만 잘 되면 딱 좋은데. 영화 보면서 근데 나 그런 게 자꾸 보여요. 그 오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역시 개그맨이야. 무설미가 좋아요. 아주. 아, 오게티 그 뭐지, 시위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한 연설한 장면이 있는데 그 유선 마이크인데 라인이 없는 거예요. 야, 예리하다. 그쵸, 예리하다. 그쵸. 유선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그거 무선 마이크였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닌데 그거 네. 이게 다음 장면에서는 라인이 연결돼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였어요. 아, 네. 오게티 아닌 걸로? 오게티 아닌 걸로? 그거 말고도 아무튼 저 오게티는 엄청 많아요. 또 하나 있잖아. 엄청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난 그 장면을 그 유해진 씨가 진짜 이제 드디어 연기의 반열 이제 신급이다. 이거 이제 영국 열번이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그 조카가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사무실에. 네네. 근데 어저께 집에 안 들어갔다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윤계상 씨가 또 싸운 장면이 있어.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 사람한테 없죠.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갖고 야, 내가 또 하나 찾았다. 가서 얘기해야지. 감독님 만나면 또 얘기해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감독으로 들어오십시오. 야, 캐스팅 됐어. 감독 또 생겼습니다. 야. 아, 그 장면 맞아요. 그 장면 오게티 맞고요. 원래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을 그 화면을 찍긴 했는데 그 소리만 쓸 생각이었어요. 소리만 쓸 생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대사가 없는 배우는 필요가 없었고요. 소리만 따는데 그냥 이제 그 목소리만 따는 것보다는 연기를 시키고 그걸 자연스럽게 채집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게 윤계상 배우가 탁 돌아서는 그 등으로 하는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쓸 생각을 했고 그 장면을 쓰면은 지금 정수 씨가 얘기한 그게 이제 뭐라 그래 이 발해가 난다 그러는데 우리 업계 말로는 그래서 이게 오게티가 돼버리니까 문을 여는 소리를 넣었어요. 녹음실에서 문 열고 나가는 발소리와 문 여는 소리. 근데 뭘 버릴까 한 거예요. 그 소리가 저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튀는 장면인지는 알지만 저 배우에 집중하면 덜 보이지 않을까. 영화를 꼼꼼히는 보시는데 집중해서 못 보네요. 좀 산만하시네요. 그걸 보러 간 장면이 아닌데 제가 약간 물속을 안 보고 수면 위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조 감독 하시는 걸로? 조 감독 하는 걸로? 조 감독 월급 맞나요? 아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또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연기자 캐릭터의 실존 모델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네. 그 김옥빈 씨한테 살짝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경향신문의 모 기자분을 만나서 경향신문의 법조 기자 경력이 있는 네. 사회부 바이스였죠. 그렇죠. 네.
이제 살짝 제가 그 평판 조사를 해봤는데 네. 사실 그분 후배들이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하시던데. 전설이에요, 전설. 네, 너무 이렇게 세기도 하고 네, 후배들한테 또 막 하시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런 뭐 저런 기자가 있냐가 아니라 뭐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아주 캐릭터가 재미있었죠. 만나보고 싶네요. 어떤 분인지. 선배가 이기실 것 같아요, 근데. 야! 그렇게 쎄? 그렇게 쎄? 창의성 기자님 그렇게 저희 선배니까 좋은 의미로 그저께 경향 그 이 문화부 기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는 이 독신에 엄청나게 저희 그 배우들하고 술을 한번 먹었는데 술을 말아서 돌려가지고 저희 배우들이 다 죽었어요. 그 기억이 있는데 와 이제 영화 개봉했다 예. 보러 오시라 한번 네. 소맥 사면 또 한번 네. 말아라 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느라 아니 말긴 많은데 그날 저녁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없어서 다음에 말아주시기로 그렇구나 부장님은 어느 캐릭터예요? 그 부분에 아주 리얼리티를 봐주셔서 정말 좋은데 그건 사실은 취재한 결과가 아니고요 네. 그냥 그건 제가 상상해서 쓴 건데 이게 이유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리얼한 순간에 그걸 가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러니까 윤진원 변호사가 이 사건에 개입한 건 박재호 사건에 연민이 있어서 혹은 어떤 정의감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고 감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 홍재덕이라고는 검사방에 갔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순간인 건 거지 그렇죠 검사는 앉아있고 이분 그 고등학교 저기 그 훈육주임도 아니고 세워놓고 살살하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야당 국회의원인 박경철이가 이 사건 인생에 제일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떤 소스들을 던져줄 때 아주 감정적인 이유로 유해진 역시 대단히 어렸을 때 정의감이 되살아난 게 아니고 술 먹고 얘기하다가 감상에 젖어가지고 자기 청년 시절에 어떤 그 감상에 축축히 젖어가지고 형이 도와줄게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렇게 기사가 안 풀리다가 결국 그것도 어떤 이제 그 기자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기사가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그룹의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 사건이 한 발 더 나갈 때는 아주 인간적인 측면들.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사건이 진행되길 바랬어요. 그러기에 이제 그런 신을 넣어봤고 그 뭐 얘기, 이건 먼저 쓰고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죠.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돼? 괜찮을 거야 그랬더니 대체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라 똑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감독님께서 또 유명하신 PD분이세요 또 내노라는 작품들을 이제 참여하셨는데 그렇죠. 이번이 이제 연출 데뷔작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요? 네 대여섯에 데뷔를 하셨어요 너무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영화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제발 우리도 영화사에 와달라고 할 정도로 돈을 줄 테니까 근데 감독님이 거절하시고 막 15년 전 얘기죠. 아, 젊을 때 얘기. 안 흔들리시고 이렇게 영화를 연출하시기도 한 또 그 뚝심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 지금이라도 불러주려면 갈 텐데 싶었는데 거절을 많이 해놨더니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 데도 없고 뭐 그러니 계속 갔죠. 뭐. 예. 대단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거밖에 할 줄 몰라서. 사실 그동안 뭐 요리도 배우시고 했다면서요. 요리요? 예. 요리 알바도 하시면서 식당일 주방일을 배우면서 소수의견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때는 이게 제가 한 뭐 이게 소수의견의 영화 투자를 못 받으면 한 뭐 네 작품째 계속 엎어지는 건데 소수의견까지 투자를 못 받으면 이제 영화를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내가 내 어렸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떤 청년의 어떤 그 뭐지 청혼의 꿈일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노출한 생각이 들었어요. 십수년씩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머리가 조금 좋았으면 고시 공부를 해도 충분히 붙었을 텐데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영화 하나 만드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안 하면 미련을 버리자 생각에 이제 기술을 배울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왜 나라에서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국가지원 국가에서 그 왜 저기 실업 재교육 같은 거에 문자를 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에서 딱 보니까는 두 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하나는 굴삭기고 하나는 요리였어요. 그래서 굴삭기를 배우려면 근데 경기도 광주 어디에 이제 가가지고 합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 달을. 또 가정이 싫어해. 가정 있는 처지에 그거 못 하겠고 그래서 상수동에 있는 어떤 식당에 이제 그 주방에 내가 집도 멀고 나이도 많지만 열심히 설거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좋았죠. 다음에는 네. 요리 영화가 나와. 아 이게 만약 영화가 엎어졌으면 셰프가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JTBC로 나가서 그럼 이제 냉장고부터 해서 김 셰프가 돼서 더 잘 돼. 되게 잘 돼. 갑자기 보면 저는 주방 일을 할 거예요. 네? 네, 감독이 되고 나서도 뭐 제가 영화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어줄 것 같으면 제가 뭐 그 제주도에 가서 영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저 상암동 저 CJENM 앞에 살아도 뭐 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데뷔도 늦었고요. 그리고 뭐 영화 만드는 일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순간에는 온전히 이제 헌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밀당하는 건데 야 내가 너 아니면 남자가 없냐 이런 기분이 좀 있어야 그래, 저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 건데 내가 아주 징징거리고 여자한테 아무리 따라붙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으로 영화를 하고 싶어요. 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지마 울지마.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게 한중일 어느 요리에 자신 있으세요? 아 그거 이태리 요리 뭐 이런 거 뭐 어떤 겁니까? 그 파스타집에서 식당 일은 했는데요. 네. 그 뭘 하나 잘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뭘 하나 잘하지는 않고 그것도 이런저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냥 남들한테 먹을 만한 음식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할 줄 안다는 걸로.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안에서 뭔가 감독님 평상시에 뭘 자주 해 드세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아, 저는 그 아이가 없어요. 결혼한 지 제법 오래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하고 저만 있어요. 둘이서. 그래서 가끔씩 그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 거 저는 뭐 이렇게 서양식 그 갈비찜 같은 것들 그런 거 좋아하고 갈비찜. 보통 뭐 배퓨 불응용이라고도 하고 뭐 스튜라고도 네? 하고 아주 어려운 건 안 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국식으로 치면 곰탕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재료 좋은 재료 그러니까 성실하게 쓰고 그다음에 잘 끓이고 음식의 비법은 별로 거의 없어요. 비법이란 건 없고 그냥 재료 잘 쓰고 성의껏 하고 그다음에 먹음직스럽게 내고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그냥 그 시골에 가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겠냐? 차기 작품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이래서 꼭 욕을 먹어요, 기자들이. 일단 이제 영화 시작했는데 차기작이라니 웬 말이냐 이러는데 우리 또 물어야 돼. 항상 감이 있을 거야. 90분이나 있으니까. 네, 있으실 것 같아요. 90분이나 있으니까. 제가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칭찬해 주시는 목소리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보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겠죠. 아 이렇게 대본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렇지 않든 간에 근데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 내가 아까 음식 얘기했는데 그 성실하게 재료를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내가 다루려고 하는 인물과 이야기에 집중하니까 그걸 격려해 주는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첩보 영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국정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첩보 영화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이 나오는 영화를 했을 때 국정원 사람들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생계형 직장인이거든요. 모두가 미생이잖아요. 작년에 TVN처럼. 네. 모두가 미생인데 그러면 그것 안에서 어쨌든 인물의 어떤 그 특성들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영화가 아까는 정치 드라마라고 해놓고 지금 또 딴 얘기를 하면 이건 전문가 그룹의 직장인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충실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부분에 충실해준 것에 대한 어떤 격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역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TVN에서 방송한 미생을 작년에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네. 법률 용어가 난무해도 이 영화의 핵심은 법률 용어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화를 보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저한테 자신감을 줬던 건 나는 고스톱을 못 쳐요. 네. 저는 근데 타짜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전문가 그룹이든 그것이 뭐 이를테면 철거민이면 철거민, 네. 법률가면 법률가, 기자면 기자, 국정원이면 국정원. 어쨌든 그 일단 발바닥에서 발바닥이 어쨌든 지면에서 뜨지 않는 인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사실은 관객들은 이런 칭찬을 나한테 안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만든든 아 이게 어쩌면 핵심일지 모르겠다. 네. 그건 특별한 비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굉장히 성실한 감독님. 네 그리고 영화 감독하면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감독님은 처음 뵀어요. 네. 말을 안 할 뿐이죠. 다들 자기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되나 대개의 감독들이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멋있게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영화 감독을 다루는 영화가 나올 때 그 네. 예술가 현장 하는 게 나오면 네. 저희가 볼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100% 가짜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오늘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정말 이 감독님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영화에 이렇게 녹아진 투영된 이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한테 저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보자. 봐라. 이번 주 왜 봐라라고 얘기해. 왜 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일단 저는 영화가 너무 좋아요. 일단 그리고 그 생각해 볼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돌아갈 때 자기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저는 그 윤계상 씨가 변호사가 된 다음에 그 국선 변호인 하다가 어떤 조폭의 보스를 변호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차를 바꾸잖아요. 네. 저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의로움과 현실 사이에서 늘 괴리하잖아요. 네. 내가 이런 선택을 그 저는 근데 공무원 무슨 그 말단 공무원들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다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정수 씨는 아닌가 보지? 저 뭐요? 왜? 저요? 공격을 하세요. 막 공격해? 아니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홍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원체 스낵 미디어가 유행이니까 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변호사 협회에서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 장면 여기 길지 않잖아요. 요거 그냥 통으로 뚝 따가지고 요것만 돌려도 되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영화의 장면이야? 통쾌하다. 뭐야? 그 영화구나. 이렇게 마케팅 수법 하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조 감독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계속 들이대고 있네. 다들 어필하시고 저를 한바쯤에 좀 쓰시고 한바쯤에 쓰면서 제가 셰프를 다시 배울게요. 너무 들이대. 아, 난 근데 진짜 조 감독 같은 눈이 있는가 봐. 나 그런 것도 되게 네. 보였어. 그 되게 네. 신경 쓰였던 게 네. 유해진 씨의 그 사무실 있잖아요. 네. 사무실 창문이 굉장히 쩌리 변호사 같은 창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느낌이나 그런 네. 느낌이. 근데 유해진 씨가 타는 차는 너무 고급이었어. 아, 그것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부러. 그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 뭐냐면 거기가 동부지법 앞 구의동에 있는 이제 구법원 거리를 일부러 찾아간 건데 네. 이렇게 이 교대 앞에 가지 않고 그 동네에서 그 앞에 있는 이제 동부지법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가는 데겠죠. 그 사람의 차는 제 생각에는
그건 저희 팀장 저 사람에 대한 외제처하고 알고여야 해. 왜냐하면 가족이 있을 거고 저 사람은 대치동에 살 거야 집은. 그럼요. 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변호사가 아니고요. 예, 예. 그 얘기하잖아요. 돈은 민사가 되고 이혼이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혼 전문으로 돈을 벌. 형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안 되잖아. 이런 얘기하잖아요. 많이 벌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부 다 수도권에서 병원하는 의사들이요.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럼요. 강남 살죠. 네, 대체 다 리스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다 돈은 다 거기서 벌고 사는 데는 또 강남이야. 다 그래요. 한국 사회에 생얼을 아직 몰라. 아, 몰라. 우리 분치한 사람들 그런 거 잘 몰라. 일단 저는 차를 사고 반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한밭집에서나 일을 합니다. 네. 감독님하고 약 70분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점심시간까지 흔히 내어주셔서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데요. 끝으로 감독님 어떻습니까? 이 영화를 그 보실 분들을 위해서 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꼭 봐주세요. 이런 부탁 말씀 어떻게 있을까요? 그 장 기자님이 영화가 이래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소재를 다뤘어요. 그리고 아주 예민한 소재를 다룬 거죠. 네. 생선으로 치면 이거는 그 뭐 저기 도미 석장뜨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거를 다룬 거예요. 잘못되면 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영화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우렁차게 큰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해도 들리잖아요. 이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분노합시다 하는 영화 아니고요. 그냥 공감하는 영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저는 웃긴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몹시 웃깁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 웃겼어요. 영혼이 없었어요, 지금. 아니, 진짜. 근데 그 얘기 하고, 말씀하세요, 감독님. 하고 그러니까 싶은 얘기 꼭 있어요. 그, 뭔가 영화 코미디입니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영화로 사람을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영화로 일부러 이제 이 이빨에 김 끼고 웃기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 말할 때 그렇잖아요. 적당히 이제 어려운 얘기들, 힘든 얘기들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맨날 심각하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예. 네. 한편의 영화 안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건데 그 안에서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럴 텐데 어쩌면 세상은 저는 오늘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아침에 박 대통령님.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세상이 이게 대단히 희망적이지 않지만요. 죽을 만큼 또 절망적이지 않거든요. 지난 10년, 그 지난 10년 다 포함해도 계속 살고 있잖아요. 40몇 살까지 살았고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더라도 여기서 이 땅에서 또 한 40년 더 살 생각이에요. 네. 그러려면은 너무 심각해지지도 말고 적절히 그러니까 이렇게 유머를 잃지 않고 네. 그게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는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웃자 좀. 뭐 이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중국집 요리가 네. 요리로 승부하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얘기도 되게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탁구장 네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탁구장 대부분 그런 장면 골프장이죠. 변호인이나 그렇죠. 변호사가 골프장이 나와 있었다. 네. 네. 그놈아 탁구장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안 찾고 저희 제작팀들이 근데 나 그런 이런 것을... 느낌이어야 해. 저는 뭐 이런 거만 하면. 근데 여기서 또 조연출의 눈. 거기 봤을 때 아마 그 두 배우가 원래 탁구를 잘 못 치지 않나. 그래서 탁구 장면을 많이 안는 게 아닌가. 정작 둘은 탁구 거의 안 치거든요. 한 번 와리가리하고 끝나거든요. 대사 주고 붙고. 그죠? 예, 그거 탁구를 잘 친다고 탁구를 많이 넣을 건 아니었고요. 그거 이 영화 전체가 저는 이제 그 말을 많이 하는 영화잖아요. 제가 지금 말이 많듯이 영화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저는 액션 영화처럼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의 액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아주 이 박력 있는 법정 드라마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게 그 어떤 말로 하는 어떤 논쟁들이 아주 박력 있게 마치 이제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말은 주고받잖아요. 탁구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예, 그 그렇죠. 탁구장의 시작으로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주고받는 핑퐁 게임을 계속 하면서 끝까지 가는데 그런 의미로 탁구장이었으면 좋겠고 그 탁구장이 어떤 이
변호인들의 그럴듯한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그리고 골프장이 나오는 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상하죠. 그렇구나. 네. 거기까지 가 있는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 숨어있는 1인치를 오늘 또 이렇게 네. 발견하고 가네.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오늘 정말 너무 재밌게 소소의견 그리고 김성재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점심은 드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인터뷰로 해서 식사하셔야죠. 네. 네, 저희가 30분은 드리는 네. 걸로 하고 네. 정리를 하도록 30분은 하겠습니다. 30분은 드릴게. 네. 일단 예. 아니 잠깐만 저 한마디만. 네네. 그 저는 정말 괜찮은 게요. 저는 그 장윤상의 팟짱을 매일 매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 업데이트 된 것들을 듣고 어쨌든 장 기장님 새로 돌아오신 거 얼굴 뵙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영원히 못 볼 줄 알았거든요. 아 민망해요 감독님. 아유 얼굴 빨개졌어. 저도 빨개졌어요. 아이고, 통당하고 저 까매졌어요. 배고파서. 영화가 이제 개봉했으니까 중요한 예. 거는 또 지금 이번 주에 많이 봐줘야 상영관이 지금 또 싸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화가. 근데 좀 작은 영화 이런 걸 좀 많이 봐줘야 입소문 나면 다음 주에 잘 걸리기 때문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보시고 아마 또 여러 가지. 일찍들, 보려면 일찍들 봐라. 뭐 그런 거죠. 네. 자, 100만 돌파를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하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네. 아니면 감독님 끝으로, 아, 끝으로.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할 일은 다 했고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토닥토닥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이성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이 영화를 그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바람인데요. 예. 보실 거면 이번 주에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봐라네. 네. 이번 주에 봐라. 이번 주에 봅시다. 네. 네. 이번 주에 봐. 알겠습니다. 이정수 씨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이번 주에 안 보면 큰일 난다 그런 거 있잖아. 이번 해볼까? 주 안 보면 다시 돌아온다. 이번 주에 꼭 봅시다. 네, 이번 주에 보기.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 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